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라는 겁니다. 가시적인 성과물. 예를 들어서 자격증. 우리가 이제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격증이잖아요. 자격증이라든가 실무 경력이 한 회사에서 3년, 5년, 10년 이런 내용들.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재정적인 그 증가분, 주택을 샀다든지 아파트를 샀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, 가시적인 성과물이 무언지를 한번 좀 기록해 보시고 그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도록 좀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마음 자세가, 물론 마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.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프로덕션, 무엇을 생산을 냈는지, 어떤 거를 생산해 냈고 그게 어떤 의미 있는지, 그리고 내 인생의 긴 플랜에서 이 생산물이 어떤 그 매듭을 짓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라.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서 내 인생에서 하나의 성과물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러한 습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계획 잘 세우시고 꾸준히 성과물을 만들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관용이었습니다.